자, 일단 밀린 이벤트들을 해보도록 해야죠. 여주인공도 경치 들어왔나? 4, 4, 7. 오, 들어온 거 연구. 야, 이거 진짜 자려고 정리했다가 다시 들어오니까 굉장히 피곤하긴 하네. 이벤트를 한두 개만 더 해보고 가볍게 끝낼 수 있는 거. 여관, 여관, 여관에 써야지. 천원이라. 야, 이쪽 이벤트가 재밌는 게 많죠. 물론 이제 여기인데 지금 문제가 생겼죠. 티폰라고 합니다. 75정, 예, 국장식 교당으로 오조조조조조. 본론만. 인기가서 라프라미스가 실종됐대요. 가수가 실종됐다니. 찾아가라고. 오케이, 제가 도와드리죠. 이 퀘스트를 완료하려면 캠핑을 한 번도 하면 안 돼요. 캠핑을 하게 되면 일일이 지난 걸로 치기 때문에 이제 세이브하고 재밌는 거 보여드리죠. 샤론 스톰이에요. 저희가 아는 그 사람이 아니죠. 샤론 스톰이에요. 예, 제가 유명하죠. 오케이, 술이 난장해서 오케이. 하하하. 예, 또 당했죠. 또 당했죠. 어, 술 레어가. 하지만 고락주만은 원하지. 자, 고락주 여기 있죠. 경험치를 주세요. 악랄하죠, 이 게임.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노래가 뭔가 무슨 큐 같다고 생각하면 그냥 기분 탓입니다. 얘들 대사 이벤트 있긴 할 텐데 그냥 넘겨 그냥. 자, 가수를 찾으러 가보죠. 이걸 가는 방법은 아니면 그냥 가도 되긴 하는데 여기 이벤트가 있긴 있어요. 여기 아닌가? 원래는 저기서 발생하는데 조건이 다른가? 왜 안 되지? 자, 찾아올게. 저기서 원래 그 속삭이 어? 이벤트가 있는데 이 이벤트가 발동을 안 하네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라스파미스? 뭐지? 씨, 이름이 까먹었네. 그리고 가수를 어디다 숨겼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자, 아이타님 어서오세요. 일단은 뭐 안 나오니까 그냥 가죠. 원래 저기서 이벤트가 발생을 합니다. 하긴 합니다만. 이 게임은 하나씩 둘씩 따지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그냥 마음 편하게 넘기는 게 나아요. 예, 어서오세요. 그래서 사냥꾼의 그 오두막에다가 숨겨놨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가 여기에요. 음? 아니, 중간에 세이브가 엉켜가지고요. 드랍캐님 어서오세요. 세이브가 엉켜가지고 방종을 1시에 했다가 30분 만에 다시 연 거예요. 세이브를 고쳐서.
들어가 봅시다. 라프라미스. 오, 어서 풀어줍시다. 마벨? 사악한 여자래요. 남을 괴롭히는 게 치밀해. 남자 자기 얼굴 생각도 안 한대. 저 정도면 이쁘지 않나? 마벨 언니래 또. 앞에 있는 놈도 어떻게 할까? 맞장구 치지 않았어. 가만 듣고 있어도 더 용서가 안 된대요. 다 없애버리겠다고? 네가 그런 실력이 될까? 자, 내가 신기에 가까운 우리 아이타님의 능력을 보여주지. 선별아, 염력!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넝때님 다 피해. 안돼, 피아노니 위험해. 일단은 넝땡이님에게 넣어주자. 아니다, 여기다 넣어주자. 스트렝스. 아니요, 인간으로 인간일 뿐이에요. 바뀌어다녀. 기분 탓이죠. 일단 힐. 얘는 그냥 인간이 됐을 뿐이에요. 아주 신기에 가까운 능력치를 가진. 오케이, 백스텝 갑시다. 물량 먹어. 역시 프레일이라도 강하긴 해. 반격을 당하지 않게. 어쨌든 반격을 당하긴 하는구나. 좋아, 내버려. 보아든 소드로. 이야, 간지 난다. 찔러. 자, 받아라 염력. 좋아, 트리플 캐니 마무리. 사실 웃기지 않았어요. 페널티지, 페널티. 오, 넝땡이 레벨업. 아이타님, 오케이. 최후의 수단. 자, 피아노님 어서오세요. 그런가요? 가시오. 어서 가라니까. 아니요, 새벽 방송이 아니라 중간에 세이브가 날아가서 리방한 거예요. 왠지 미워하지 못하겠어. 자, 원래 잘 날아가요, 이 게임. 피아노님도 생겼어요, 이번에. 이제 피아노님도 등장해요. 자, 쇼를 준비하고. 자, 빨리 돈 줘, 돈. 일단. 우리도 여행만 할 수 없죠, 그렇죠, 아이타님. 어쩔 수 없었어요.
헐.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갑자기 심한 설사로? 잊지도 않은 머리 뜯지 말고 무용수들이랑 단체로 화장실에서 나오진 않대요. 정말 안 되셨군요. 돈 줘! 말 더럽게 만든 것들. 그래요? 아, 쟤는 수인 한잔할까? 오, 티포네. 쟤가 좀 유명하죠. 아하하하하. 이런 바보. 하지만 여기서 말씀은 감사합니다만 할 일 왜 했어요? 얼굴 한 번이나 더 보려고. 올해 눈은 높아서. 무대. 이렇게 되면은 다음에 오면 여기가 망해요. 저 뷰티 로즈가 망합니다. 근데 이걸 안 망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마음대로 써요. 망했는데 뭐. 주무시든가 말든가 마음대로 하세요. 공짜죠? 여기서 자면. 여기서 많이 들어본 노래라는 거는 늘 얘기하듯이 기분 탓이에요. 정말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걸? 묘하게 섞어놓은 노래라. 이 정도면은 어떻게 판단해야 되지? 장래 유사성? 하하하! 버그 걸렸다. 아씨, 버그 걸렸잖아, 이거! 아, 뭔 버그 여기에다 걸리냐? 피아노님한테 걸려야 되는데. 아, 버그 걸렸어, 버그 걸렸어. 아. 이거 떼면은 바로 튕기는데, 아. 야, 어차피 쟤는 이거밖에 안 쓸 거야, 근데. 아니, 그. 아, 지금 이거만 쓰면 안 되는데. 얘도 레벨업 해야 되는데. 아, 하여튼 다음 전투에서 어떻게 돼버리지. 자꾸 이제 밑에 가면 예. 진짜 장사 어마어마하게 되죠. 수가 14분 어떤 떠돌이가 구해주겠다는 말만 믿더니 난 구해줬다고! 여기 원래 단골이었죠. 베니마루 같은데 풀이죠. 풀 보디가 될 필요성. 나같은 보디가 있었다면 그 여성은 절대 납치되지 않았을텐데. 머리가 딱 풀 같아서 풀인가봐요.
마음대로 시켜보시오. 나 기분 탓이죠. 다 기분 탓. 칼 캐스터는 넘치는데 지금. 아니야 아니야, 풀이야 풀. 여러분 뭔가 오해하고 계시는데 풀입니다 풀. 아 일단 저 버그부터 팔아야 돼. 어디로 가는 거야? 그렇소. 거만하게 굴지 말라. 헐. 저런. 전투 일단 해야 돼. 오케이 왔어. 뒤에 와. 다 뒤로 와. 일단 얜 버그부터 풀자. 아 저거 왠지 방법을 알고 이용하고 싶은데. 아 그래 어쩌다가 아이타님 풀린 게 어디야. 쟤도 왜 저리 데미지가 약해? 예, 넝땡이 영웅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깐 모션이 뭐 저래? 아, 무기 두 개라고, 씨. 오케이, 죽었어. 오케이. 저도 3시까지만 딱 할게요. 저 아이타님 염력 레벨업. 피아노님도 레벨업. 망했다. 괜찮아 레벨업만 하면 돼. 레벨업만. 아 저놈의 잔상버그 진짜. 다시 활이 안 깨지진 않겠지? 활이 안 깨지네. 아이타님이 마법사냐고요? 아 짜증나 이거. 큰일났네 이거. 세이브가 계속 꼬입니다 지금. 이거 떼는 순간 튕길텐데? 아 짜증나 일단 손을 대보긴 대볼게요. 응급처치는 해야지. 응급처치가 안되는 것도 아니니까. 이게 무기를 일단 마스터는 이제 무기를 왼손에 배틀엑스가 있으니까. 아 이걸 계산을 좀 해야 돼 이거. 잠시만요. 계산을 좀 해야 됩니다 이건. 어차피 배틀엑스 수치만큼만, 얘 배틀엑스 수치만큼만 아이템을 더해준 다음에 빼면 되거든요.
제가 왜 튕긴 거냐면, 제가, 지금 버그 때문에 장비를 끼고 있는데, 저걸 벗는 순간, 그 수치가 몇 개가 마이너스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 마이너스 때문에 지금 저렇게 튕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배틀엑스 플러스 2가, 능력치가 얼마인지를 모르다 보니까, 지금 양코님 블로그를 보면서 능력치가 보고, 대거가 77이군요. 대거로 이걸 바꿔줍니다. 이걸 대거로 바꾸면, 그 다음에 7을, 지금 능력치에서 7을 더해주겠습니다. 그렇고, 그래서 로드를 한 다음에, 이 대거를, 어? 잠깐만, 왜 이러냐, 이? 끼고 있었었는데? 오케이. 지금 아이템 능력치를 채워주니까 그게 됐죠, 지금? 아. 70 올려놨는데, 지금? 아, 지금 또 꼬였어. 아니, 왜 원래 능력치가 얼마지? 잠깐만요. 아, 이것도 있을 거야, 아마. 원래 능력치가 있을 거야. 7, 7. 지금 어쨌든 내가 7씩 올려놓은 상태니까. 다시 7을 빼자. 13, 68. 어? 장비가 벗겨진 상태인데? 지금 장비가 벗겨진 상태에서 파이터, 여자 파이터 기본 능력치가 있을 거야. 여자, 저 보고 있어요. 역시 양코님 블로그 없는 게 없어. 자, 초기 능력치. 스킬치하고 공격 수치만 보면 되긴 하는데, 혹시 모르니까. 싹 다 빼고, 힐드링까지. 자, 방어력 9, 공격력 13, 스킬 68. 아, 전부 다 맞네요. 덱스 14에다 전부 다 맞네요. 원래 능력치를 다시 올려놨어요. 진짜 이 게임 가지가지 한다 진짜. 야, 너는 안 끼고 뭐해? 이것도 선물로 주고 아이스 시드링 빼고 레고 했으니까 어택링 끼고 여자 주인공이 방어력이 약하니까 오케이 전투 왔어 잡아 여기서 이제 랩업을 하도록 하겠어요 자 염력 와, 쟤들 몽둥이 엄청 약해졌다. 생기라는 피아노님 화는 안 생기고. 아, 이게 조건이 있을 텐데. 버그 조건이. 자, 마스터 니자 레벨업 다시 예, 계속 헷헷거리고 있죠 미스릴 갑옷은 사줘야겠어
내 마스터 닌자에게. 일단 우리 기본이 미쓰리지. 34,000. 우와. 이런 도둑놈. 야, 이걸 왜 들고 있냐? 쓰지도 못하는데. 아, 농기계가 지금 농기구가 고장 나가지고. 지금 보자, 방패 들고 있는 사람 없고. 아니야. 근데 내가 필요한 게 아니야. 다이아몬드를 나한테 줘. 그치. 지금 당장 레벨업 하는 사람들은 없을 테고. 지금 레벨에서 미친 짓을 하긴 좀 그렇고. 자, 산 거 줘. 저 퀘스트 뭐 진행 중이지? 저가의 필이 있고. 가볍게 할 만한 것들은 많긴 한데. 오케이, 활! 자질구란 이벤트를 태워치러 먹어야겠다. 에이, 얘네들 이제 의미 없어. 얘들 왜 이렇게 계속 덤벼? 자, 테프케이 어서오세요. 아까 맵놀이님이 오셔가지고 자기는 어디로 갔냐던데. 무엇으로 가는지요? 안색이 안보이는데? 블랙댄드에서 아주 뉴미디아를 잃어버렸대요? 예, 그러죠 뭐. 아니요, 저는 간절히 바랬습니다. 트리프케이님이 계시길. 아, 그 트리프케이님이란다. 맵놀이님께서 계시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바랬는데. 대신 트리플 K님 대신 가버렸어. 예, 지금 그래가지고 상황이 지금 매우 안 좋죠. 아니요, 피아노님은 끝까지 갑니다. 피아노님은 버리는 게 아니라 다른 캐릭터들은 제가 그거라도 되잖아요. 변명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자기들 발로 집에 갔다는 식으로. 피아노님 이벤트상 죽어요. 죽습니다. 마을 회비를 잃어버렸다고? 인간이 도둑할 거예요. 그래서 버릴 수가 없어요. 3천 갤더를 줄 수 있냐고? 물론 빌려줄 수 있지. 칼이 몇 자루 줄 알아? 한 자루도 못 사이 그 사지. 미쓰리 원석 갑시다! 하지만 얘는 저렇게 대신 경험치를 주기 때문에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에요. 네, 돈 빌려줬다 경험치 줘요. 예, 네, 그런 셈이죠.